30점 수준에 가셨어요, 어느 정도.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25, 원래 수준은 클레어 형님이 27점, 윤 수장님이 25점. 자리를 두분 바꾸겠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의 경기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형이 해설하는 거야? 해야죠. 죽게 형이 하라고 했는데? 아,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야, 뭘 예. 말씀을 해. 결승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결승전은 제가 해설하고, 네. 4강은 네. 우리 당달쌤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4강 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 중에 가장 고점자끼리 붙은 매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가장 그리고, 재밌는 셧다운 그렇죠. 시합인 것 같아요. 예. 스타일도 전혀 다른 두 분이 또 하고 있죠. 클레어 님은 보다시피 빠른 템포와 굉장히 감각적인 스트로크를 추구하는 약간 감각적인 당구의 느낌이고, 윤 소장님은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함을 무기로 하는 시스템적인 당구를 보통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처음부터 조금 짧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좀 어렵게 되는데, 자, 여러분 시작부터 대회전 떴죠. 근데 이 대회전은요, 수구의 라인은 거의 맞아 있습니다. 그런데 1적구가 보다시피 두껍게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2적구 쪽으로 옵니다. 반드시 2적구 쪽으로 와요. 이 지점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키스를 조심하셔야 돼. 그게 있는 줄 알고 바로 대회전을 안 치고 세어치기를 하죠. 야, 네, 대단합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잘 쳤어요. 자, 지금 심판을 보시는 분은 심판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은 황현주 심판님이십니다. 굉장히 미인이신 분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인입니다. 자, 수준 있습니다. 아, 박수, 박수, 박수. 예, 나이스 한 공이었어요. 예, 초반이라서 칠수 있는 공이긴 한데, 굉장히 기술적인 공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공이긴 잘 쳤죠. 자, 지금 이 공은요, 35포인트를 들어오시면 돼요. 1적구의 처리는 빨간 공 뒤편으로 하시면 되고, 보다시피 약 20포인트까지 끌어주게 되면, 요렇게 맞고, 공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죠? 35포인트. 30포인트를 맞았죠, 여러분? 근데 회전이 잘 살았죠? 회전이 잘 살았어요. 네, 나이스입니다. 자,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은 보다시피 허공에 있기 때문에 35포인트를 공략을 해서 지금처럼 바로 공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쪽으로 길게 포쿠션을 공략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보다시피 지금은 3쿠션으로 바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찍는 자리가 거의 맞아 있습니다. 이렇게 25포인트, 조금 짧다. 짧아, 짧아, 짧아. 좋습니다. 그러면서 3대 0. 초구를 놓쳤습니다. 니제야 초구를 뺐어. 짧게 뺐어. 자, 찬스 맞죠? 아닌데, 그 공. 아, 비껴치기. 다이렉트로.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1점. 자, 대회전이죠? 맞아 있는 대회전이에요. 이 형님은 그냥 앉아요, 그냥. 그냥 뭐 돌리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돌리면 맞아 있죠? 쪼갱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인이 아니라 살벌 미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지금 이 공은 회전을 많이 주고 생각보다는 두껍지 않게 쳐도 돼요. 왜? 일로 회전이 많이 탈 테니까 앞 돌리기 짧게. 그렇죠. 각도 좋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스타일이 전혀 틀려요. 자, 지금 이 공은 회전을 2팁 정도로 주시고, 40포인트까지 치시고, 10포인트로 떨어지는 공을 컨트롤. 조금 짧게 갔는데, 짧게 갔는데? 짧게 간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야, 회전을 잘 살렸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쪼갱 너 진짜 이뻐,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이뻐. 진짜 내가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진짜 야. 여자친구만 없었으면은 갑자기 미모 얘기하다.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쪼갱 꽂혔습니다, 제가. 자, 지금 이 공은요. 보다시피
3쿠션으로 각도가 나오나 모르 5쿠션으로 각도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5쿠션으로 각도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3쿠션은 굉장히 예민한 각이에요. 자, 5쿠션으로 칠 것 같아요. 느낌이 30짜리 25포인트 정도 들어오면 됩니다. 뭐요? 빨간 공을 친다고? 빨간 공 1 접고 키스 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세워치기 한다고? 오, 키스는 빼셨어. 아, 아깝다. 수준이 있다. 진짜. 야, 잘 쳤네. 잘 쳤어. 야, 잘 쳤어. 잘 쳤어. 자, 우리 열혈 챔피언 레어형. 얇은 두께를 컨트롤하면 제일 좋은데. 시합에서는 항상 얇은 두께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요 빨간 공을 얇은 두께로 치고 회전을 많이 줘서 이렇게 대회전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죠? 그럼 빠질 데가 없죠. 네, 빠질 데가 없습니다. 내 공이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 키스가 있었네요. 자, 현재 스코어는 4-3. 박빙의 경기. 이닝은 별로 안 갔어요. 한 3이닝, 4이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은 없고요. 35이닝, 이닝 제한이 있습니다. 자, 뭘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리버스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감각보다는 자리를 지금처럼 각도를 확인하고 쳐주는 게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설사 실패할지라도 지금처럼 보는 게 좋죠. 자, 좋습니다. 찬스 왔죠? 무회전으로 약 8분의 3 두께 정도로 부드럽게 터치하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힘 배합. 좋죠? 좋습니다. 자, 짱꼴라. 다이렉트로. 이 다이렉트로 공은 어떻게 되죠? 일접구에서부터 직선에서 한 칸만 들어가면 돼요. 당점을 뭐 끌어치기를 합구마치 친다고? 민감한 공인데 짧게 빠질 것 같죠, 여러분? 짧게. 그렇죠.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공이 이런 건. 관종이, 아이고, 조재봉님. 아, 조재봉님 그런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어드레스를 들어가는 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서 있었던 것 뿐입니다. 아이고, 회전을 다 못 살렸나? 야, 회전을 못 살렸어. 예,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5-3입니다. 지금 5-3. 시선을 피해주는 거예요. 아, 예능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공은 들어오는 자리가 10포인트 정도 돼요. 실제로는 15처럼 보이지만 늘어나는 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형은 굉장히 깊게 치고, 그렇죠. 예, 보셨죠, 여러분? 이 감각적인 당구죠. 여길 칠 게 아니라 원래 여길 쳐서 이렇게 회전 먹고 내려가야 되는 공인데 깊은 지점을 쳐서 꺾이는 각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친 겁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합에서는. 자, 이건 뭐죠? 이 공은 뭐죠? 아, 이게 너무 두껍지 않나요? 회전이 오히려 빠졌네. 자, 여러분 이런 공들은요 회전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길 맞아도 2에서 3 쪽으로 많이 눕게 되죠. 그죠? 그래야 공이 짧게 가죠. 예, 4강 심판은 소지의 심판에서 황현주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자리는 50포인트. 깊은 50포인트 지점이기 때문에 약 5포인트 정도를 포팁을 주고 빠르게 공략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그래야만 공이 유리하겠죠. 아이고야, 너무 빨랐네. 회전이 많아서 길었는지 없어서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회전이 조금 없어서 오히려 더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공은 여러분 회전을 다 주긴 주되 너무 공을 누르면 안 돼요. 그렇지. 지금처럼 슬쩍 얹히기만 해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접구에서부터 안쪽으로 더 안으로 파고들죠. 그러면 공이 짧아지는 거예요. 슬쩍 얹어서. 예, 다른 팀도 지금 경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을 이 테이블에서 하게 되겠죠. 자, 이제 7-3. 더블 쿠션.
아, 야, 이건 잘 쳤다, 감각적으로. 굉장히 잘친 공입니다. 그러면서 PPP. 야, 좋네요. 자, 여러분, 이 공은요, 일적구를 좀 얇게 맞추셔야 돼요, 요 공으로. 그런데, 일적구를 얇게 맞으면 내 공의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오면서 키스가 날수 있죠? 아, 잘 쳤네요. 속도 제어 좋습니다. 깊은 지점을 잘 맞아가지고 키스가 빠졌죠. 잘 쳤습니다. 자, 너무 빨리 쳐가지고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빨리 쳐서 그림을 그려드리기 바쁜데. 요렇게 치려고 의도했던 곡입니다. 지금처럼. 치려고 의도했던 곡이었어요. 자, 9대3. 공이 좀 어렵게 섰네요. 어렵게 섰습니다. 여러 가지 공을 칠수 있는데, 자, 지금 당점이 낮은 거 보니까요, 요렇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바로 치려고 하는 거죠. 아, 대회전을 구사하셨구나. 자, 지금 클레어님이 4강입니다, 4강. 자, 들어온 자리는 35포인트 자리, 빠르게. 와, 얇은 두께. 아, 잘 쳤는데. 어저껜가? 오늘인가? 큐를 새로 사왔답니다. 롱보니 블루나이트. 근데 사오자마자, 당구장에서 어떤 분이 큐를 떨어뜨려가지고, 벌써 상대에 흠이 다 가버렸어요. 한 두세 군데 흠이 다 가버렸어요. 사오자마자. 사오자마자 이미 상대가 벌써 파였어. 누가 떨어뜨렸어, 큐를. 언주 당구장에서 누가 떨어뜨렸어. 아, 밀렸다. 공이 밀렸어요, 여러분. 두꺼운 두께인데 너무 꺾일까봐 공을 밀어쳤어요. 야, 공이 잘 쓴다? 거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은. 요렇게. 얇게만 치지 않으면 돼요. 회전 다 주고. 들어오는 자리는 지금처럼 25포인트. 35포인트를 맞아도 됩니다. 요렇게. 5 쿠션으로. 3 쿠션 앤드 5 쿠션으로. 3 쿠션 앤드 5 쿠션. 쪼단 쪽. 예, 빠질 수 없는 공을 빼버렸죠. 빠질 수 없는 공을 빼버렸습니다. 자, 또 공이 어렵게 섰네요. 지금은 더블 쿠션은 치고 싶어도 키스 때문에 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보다시피, 치신다고? 치신다고? 리버스를 치신다고? 그럼 내 공이 굉장히 느려져야 되는데, 맞고, 일적구가 맞고 나갈 때내 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거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자, 얇은 두께. 회전은 원팁 정도만 주시면 돼. 그리고는 굴려서 생각보다 얇아도 슬로우로 치면 짧아집니다. 알아서 짧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서 짧아지죠, 이렇게. 그렇죠, 툭 튀어서. 좋고요. 아주 지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형은 무조건 그냥 구멍 치죠, 그냥. 이렇게. 구멍 쳐서. 제가 봤을 땐 다이렉트로 치는 게 좋아요. 이런 공은요, 여러분. 회전을 많으면 길고, 회전이 적으면 그거니까, 회전을 좀 빼고 치신 게, 와, 길게 치셨어. 아, 굿샷. 죄송하다고 하죠? 제가 보니까 다이렉트로 친공 같아요. 그러면서 더블 쿠션. 야, 너무 빨리 쳐요. 회전은 생각보다 필요하죠. 당점도 위 올라가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포쿠션 쳤다고? 또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3쿠션 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3쿠션으로. 근데 포쿠션이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PPP. 비껴치기. 적당한 회전으로. 그죠? 너무 약하게 치면 안 됩니다. 너무 약하게 치면 요 사이로 빠져요. 아, 힘배합 좋고요. 아, 잘 치네. 아, 딱 빨리빨리 치도 잘 치네. 자, 여러분, 이 공은
노란 공을 칠 수도 있고요. 빨간 공을 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빨간 거 디도를 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회전을 거의 무회전에 느낌팀만 주고 빵 치면 돼요. 이 공은 잘하면 여기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킬 수도 있네. 그죠? 그죠? 네. 이 공은 일적구를 지금처럼 위에 있는 공을 뒤돌려 치기를 치는 게 좋은 공이었어요. 뒤돌려 치기를 치는 게. 20번. PPP. Position Play Player. DPP. Defense Play Player. 자, 그러면서 간만에 찬스가 왔어요. 자, 야, 위험했죠, 여러분? 야, 역시 위험하네요, 지금. 보다시피 좀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내 공이 쫓아가도 되고, 지금처럼 쳐도 되는데,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지션. 들어오는 자리는 15포인트. 회전을 살려서 포지션을 할 수도 있고, 두껍게 눌러서 일적구를 저기다 세울 수도 있겠죠? 요렇게. 반대로 치셨네. 참. 아니 형 너무 빨리 쳐. 설명을 못하겠네. 그러면서 야 바로 다이렉트로 구멍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되겠죠. 구멍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이런 공이 거의 구멍으로 간다는 거 신기하게. 그죠? DPP는 니가 먼저 썼어. 이러다가 잡힙니다. 방심하세요. 이런 공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18대 3의 스코어를 잡고 올라온 건데 올라오신 분인데 윤 소장님이 아, 그 윤소장님 지금 초구에 3점 치고 지금 못 치셨네. 야, 분발하셔야 돼요. 아이고야, 통영. 야, 죽겄다, 야, 통영이면. 씨. 아이고, 윤소장님. 집중하셔야 되는데. 야, 공이 계속 잘 쓰네. 얇은 두께로. 코너만 들어가면 되죠. 이런 공들은요 여러분 원쿠션으로 1접구를 바로만 안 맞추면 쓰리쿠션이야. 지금처럼 바로만 안 맞추면 쓰리쿠션이죠. 요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4구의 파생이죠. 원쿠션으로 요걸 바로 안 맞추면 요 옆자리 들어가니까 쓰리쿠션이겠죠. 심판분이세요. 공식 심판님이십니다. 황현주 심판님이세요. 굉장히 미인이시죠. 요즘에는 심판을 그걸 뽑나 봐요. 이거 그 얼굴 면접이 있나 봐요. 농담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계속 공이 어렵게 쓰죠. 앞돌려치기. 자, 8분의 4, 3, 2, 1. 8분의 3 두께의 무회전으로 치면 된다. 8분의 3 두께의 무회전. 맞아 있다. 역회전을 좀 쓰시네. 야, 더블 쿠션이네. 더블 쿠션이야. 굿샷. 야, 드디어 여러분. 자,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공이 또 안 서네. 자, 또 안 서요, 여러분. 야, 어렵습니다. 자, 투뱅크를 걸어치는 샷도 있고 요렇게 투뱅크를. 그렇죠? 예, 되돌려치기를 치네. 회전을 적당하게 잡아서 다시 다리에 붙여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한번 보죠. 그렇죠.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조금. 자, 그러면서 원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슬쩍 얹어놓으면 빠질 수가 없는 공을 또 줘버렸죠. 자, 16대 4. 자, 나머지 3점이네요. 야, 야, 오늘 레오 형 좋은데? Q 사오자마자 형 상대를 누가 떨어뜨려서 찍어가지고 형 그것 때문에 액땜했다. 액땜. 야. 자, 지금 이 공은 맞을 수가 없긴 한데 설마 키. 자, 찬스 왔다 드디어. 자, 들어온 자리는 30포인트 자리. 그렇지 계산한다. 수구의 출발은 70에 40선. 70에 40선보다 약간 위니까 여기를 맞춰서 회전 다 주고 얇은 두께로 쳐서 요렇게 들어오면 공이 맞겠죠. 아유 너무 얇다. 자, 쪼단쪼 한번 가자.
자, 반대쪽. 그 아이구야. 옆 테이블 벌써 게임이 끝났다고? 니지엄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라니? 나도 모르는데. 자, 아주 얇은 두께로 앞돌려치기 짧게. 앞돌려치기 짧게. 아이고야. 자, 공 한번 오나요? 공 한번 오나요? 자, 얇은 두께로 끌어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얇은 두께로 끌어서 깊이 가도 여기서부터 살짝 휘어지면서 다이렉트로 치셔야 돼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치셔야 돼요. 아, 대회전? 대회전? 이렇게 대회전을 치면은 약간 이렇게 길 수 있는 각인데. 좋습니다. 이건 거의 빠질 수가 없는 공입니다. 이거는 제각돌리기 이렇게 치는 것보다요, 여러분. 뒤돌려치기를 짧게 끊어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빠질 데가 없죠. 왜 빠질 데가 없냐? 이렇게 끊는 거 빼고는 지금처럼 쪼단쪼단 다 맞아요. 여기 맞아서 그렇지. 이런 자리 들어와서 다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선수 비하 발언. 실명 발언. 안 좋은 매너 채팅. 다 강퇴입니다, 여러분. 다 강퇴예요. 자, 찬스 한번 오나요? 그렇지. 당점이 낮은 것보다 약간 높은 게 더 좋은데, 오히려. 당점이 낮은 것보단 더 높은 게 좋은데. 야. 당점이 낮으면, 여러분, 스트록을 풀샷으로 할 수가 없어. 왜? 본인이 당점을 낮게 줬기 때문에 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당점을 오히려 높게 주고 더 강하게 치는 게 좋아. 자, 그러면서 계속 공이 열리고 있죠? 그죠? 자, 2점 남고 또 빠질 수 없는 공. 가장 깊은 곳으로 그냥 뭐 있느니까 빵 쳐라도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어디로 쳤어? 다이렉트로. 야, 오늘 공이 좀 되네. 자, 1점 남고요. 자, 뒤돌려치기. 뭐 빠질 수가 없죠, 또. 여러분. 네, 뒤돌려치기. 빠질 수가 없죠.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도 괜찮지. 자, 잘 쳤다. 자, 자, 매니닝. 자, 이닝 좀 알려 주세요. 개나리 씨? 개나리 씨 이닝 좀 알려 주세요. 15이닝입니다. 15이닝. 야, 15이닝. 제가 한번 계산을 살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후구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자, 15이닝에 19점이면, 뭐야, 아니지. 19점을 15로 나누면, 에버 1.26. 야, 1.26. 한 32점 레벨 정도로 한번 쳤네. 한 3점 정도 레벨로 쳤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그 0217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3구 250이면 보통 16점 정도 16, 17점 정도 놓으시면 돼요. 예, 16, 17점 정도 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점 심판입니다. 공식 심판이에요. 예, 황현주 심판님이세요. 이쁜 건 좋은데 앞에 부사는 다른 걸로. 채팅 금지 바로 먹죠? 겁나 이뻐, 너무 이뻐 이런 건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앞에 지읒자로 시작하는 좋아요는 강퇴돼요. 네, 점수판 껐습니다. 껐는데도 후구는 진행합니다. 자, 클레어 형, 야, 이럴 수가. 와, 야. 이럴 수가 있나? 야, 클리어님이 결승 진출을 하다니 참나.